이런 걸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다시 제가 아직 운전을 시작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. 드리번. 안녕하세요. 네? 브이로그요. 네, 이쪽으로 가시면 저희 근무지인 행정실.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뭐야? 어? 저 오늘 브이로그 촬영 날이에요. 안녕하세요, 실장님. 좋은 아침.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씩씩하게 파이팅! 파이팅! 오늘 할 일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인데요. 안전점검의 날이란 매월 4일마다 실에 실시하고 있고 각 실의 안전사항을 점검하는 활동입니다. 이렇게 공문이 완성되었습니다. 결제가 완료되면은 이것은 하나의 공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. 끝! 자,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출장을 가보려 합니다. 실장님, 저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요, 가서 잘하고 와. 충남의 네 이슈. 네, 에듀 이슈. 네,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가 바로 그곳 동주교육지원청입니다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안녕하세요. 저 이번에 브이로그 촬영하는 정소영 주무관입니다. 안녕하세요, 팀장님. 이번에 봤던 얼굴인데 손연수 학생 아니에요? 저 손연우. 아, 연우 학생. 아, 미안해요. 아는 척한다는 게. 오늘 2021년 충남 에듀 이슈 브이로그 리포터 연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또 가운데 있는 버튼을 성공시키면 스타팅하면서 타임코드가 들어 본인도 찍고 있고 이 밖에도 찍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굳이 이걸 이렇게 돌리실 필요 없어요. 브이로그 촬영을 할 때는 구성원과 좀 한 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아, 다음번에는 이거 까먹지 말고 꼭 질문해야지,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자, 그 준비해 가신 구성안을 항상 몸에 숙지하고 다니시면서 촬영을 하시면 3시간 촬영할 거 2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. 코로나가 있어도 이제 집에서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을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업무 얘기를 딱딱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좀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가면서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. 오늘 연수 너무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진행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너무 브이로그를 얕잡아 봤던 건 아닌가 좀 걱정도 되는데 다음 동영상은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충남 에듀 이슈